안녕하세요 여러분, 13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희 미국 남편의 조언을 받아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서 주택,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저희가 사는 집처럼 집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방법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을 참고하셔서 두플렉스든 타운하우스든 주택을 마련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지역에 사실지 로케이션, 위치를 먼저 정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가 드리는 팁은 아이가 계시다면 아니면 아이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실 때 아이를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건데요. 좋은 학군일수록 땅값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사립학교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많이 보내시는데요. 공립학교를 보낼 때 학군이 좋은 공립학교를 보낼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학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아이를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를 보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좋은 곳이 많이 있는 학군 좋은 데로 위치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주차를 누구나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집이랑 마트랑 너무 멀어서 병원이랑 너무 멀어서 이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녀가 다닐 학교를 어느 곳을 다닐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군 좋은 지역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격인데요. 집 가격을 범위를 먼저 정하시고 집을 찾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작정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은 시간 소모도 많이 되고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부터 3억 사이에 있는 집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을 나중에 부동산에 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집 가격을 선정을 하고 세 번째는 얼마나 한 달에 많은 금액을 월세 같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집을 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즉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이 집을 사는데 갚을 수가 있는지 몇 달러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남편이 한 달에 50만원씩 낼 수가 있어서 우리는 한 달에 100만원씩 낼 수 있다. 소득이 좀 더 높아서 우리는 200만원씩 한 달에 갚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집은 순수한 금액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고려하셔서 집값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은 1억이지만 이자까지 하면은 2억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갚을지 20년 동안 갚을지 갚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그죠? 이제는 바로 다운 페이먼트라는 것입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한국말로 하면은 처음에 낼 수 있는 금액인데요. 집을 사셨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이라는 집을 샀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집을 샀으면 처음에 이 집을 살 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사는데 2천만 원부터 처음에 낼 수 있다. 2천을 먼저 갚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1억이지만 2천이라는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하면 총 8천만 원의 집의 순수이익이 남겠죠. 거기다가 이자 플러스. 그래서 1억에서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8천만 원을
10년을 주기로 갚을지 20년을 주기로 갚을지 한 달에 저희가 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하셔서 집값을 갚는데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를 고려하셔서 집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먼트를 고려를 해보셨다면 다섯 번째는 바로 이자율인데요. 이자율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크레딧 스코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은 저희가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가 집 대출을 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집은 크레딧 스코어가 50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레딧 스코어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합시다. 저쪽 집은 크레딧 스코어가 1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은 크레딧 스코어가 90이에요. 그러면은 A집하고 B집을 고려했을 때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에서 대출을 허용을 할 때 저쪽 집은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집만 대출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크레딧 스코어가 훨씬 높죠. 90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크레딧 스코어가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 뿐만 아니라 1억에서 5억까지 집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높을수록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더 좋아지겠죠. 더 높아지겠죠.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의 질이 더 좋아지겠죠. 물론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집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셨을 때 연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쌓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렌트를 하실 때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적립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남편한테 조언을 얻은 것 중에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레딧 스코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크레딧 신용 정보가 신용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터넷으로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할 때 너무 많이 지나치게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을 했을 경우에 남편 말로 따르면 이게 크레딧 스코어가 100이었던 게 90, 80, 70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자꾸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를 하면은. 그런데 남편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다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크레딧 스코어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가 있느냐. 그 사이트가 뭐냐면은 creditkarma.com이라는 곳인데요. creditkarma.com이라는 곳에 가시면은 creditkarma.com에서는 무료로 누구나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크레딧을 상처를 주지 않고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셔서 자신의 크레딧이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크레딧조차 개념을 모른다 그러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직장에 다니신다면은 크레딧카드를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크레딧카드를 예를 들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트 있죠. 홈디포나 아니면은 뭐 타겟 마트나 뭐 콘스라는 옷가게 점이나 쉽게 크레딧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크레딧카드를 가입을 하는 거예요. 구입하는 게 아니라 크레딧카드를 가입을 해서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편지가 날라와요. 그 크레딧카드를 취득한 거기 가게 상점에서 당신의 신용은 이 카드하고 연관이 되어서 크레딧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크레딧 스코어가 너무 낮아서 저희 상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은 사용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승인 여부가 편지로 옵니다. 그래서 승인 여부를 보고 내가 그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타겟이라고 하면 타겟에서 가입한 크레딧 카드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승인 여부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승인 여부가 되었다면은 그 카드를 사용하셔서 크레딧 스코어를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크레딧 카드 스코어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 말에 따르면은 부부가 미국에서는 같이 크레딧 스코어가 올라간답니다. 내가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도 남편이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남편이 크레딧 스코어를 높으면 내 것도 동등하게 이렇게 높아가신대요.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상의를 잘 하시거나 아내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크레딧 카드를 같이 이렇게 높이 쌓으셔서 집을 구하실 때 장점을 갖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는 집을 살 때 이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집의 가격이랑 집의 장소랑 얼마나 한 달에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얼마나 낼 수 있는지, 크레딧 스코어를 다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리테일러를 찾아가시는 건데요. 리얼터라고 하죠. 리얼터를 찾아가시면 부동산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 알아서 해주지만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가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그 업체한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선택한 집을 마음에 드는 집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자를 상의를 해야 되고 크레딧 스코어를 상의를 해서 내 크레딧 스코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이자의 한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집에 한해서 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업체에 휘둘려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돼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15년 안에 이 집을 다 갚을지 20년 안에 이 집을 갚을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자도 그 부동산 업체한테 제대로 따지셔가지고 반드시 크레딧 스코어랑 이자율 이거랑 한 달에 얼마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금액 다운 페이먼트를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집값은 우리는 몇 억부터 몇 억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부동산 업체한테 미리 선포를 하시고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집은 다섯 개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 봐도 집을 구하실 때 적어도 다섯 개는 구입을 하셔야 되고 한국 분들이라면은 교회에 다니신다면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부동산 한국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통역에 어려움이 없든지 아니면 같이 따라가서 같이 봐달라고 객관적으로 그러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남편이랑 우리랑 가면 모든 집이 다 좋아 보이고 또는 모든 집이 다 안 좋아 보이고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신다든지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가시든지 제3의 지인을 초대하셔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이랑 같이 가면 좋습니다. 아니면 한국인부터 같은 경우에는 통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교회 가셔서 한국어로 하실 수 있는 한국인 부동산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같이 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집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미국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학교 문화생활과 교육방식, 그리고 영어 공부, 한국인으로서 영어 공부 그런 것도 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